삼성화재와 KGC 인삼공사가 2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현대건설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각각 홈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7승 9패, 승점 25점으로 리그 5위를 기록 중인 삼성화재는 지난 17일 KB 손해보험에게 패하며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올 시즌 한국전력에게는 두 번 모두 패했으며 이번 경기에서 4위 도약을 위한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지난 홈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에게 승리를 거둔 KGC 인삼공사도 현대건설을 상대로 2연승을 노립니다. 한편 CNB 대전방송은 22일 오후 4시 50분부터 KGC 인삼공사와 삼성화재의 홈경기를 차례로 생중계합니다.